이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를 보신 분 계시나요? 저 어머니는 여기 죽치고 계시나봐. 그죠? 제가 여기 한 번만 더 나오면 아마 여기 식구가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엄마라고 하는 곡으로 작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한 이현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버님 멋지셔. 박수. 그러죠. 웃으시는 미소가 거치신데요. 아주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은 박서진 씨가 오신다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한번 공연을 한 적이가 있어서 구경하려고 왔어요. 구경하려고 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단장님께서 올라가서 한번 노래를 많이 계시니까 올라가 봐라라고 하셔서. 이렇게 얼떨결에 한번 올라왔는데 저기 미남 가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미남인가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미남 맞아요? 네! 사실은 제가 여기 저 얼굴 마담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보람이 품바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화장 지운 거 안 보셨죠? 안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그냥 감으로 잘생겼거니 하고 있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래요. 근데 이미 뭐 한 4분을 잡아먹은 것 같고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으쌰으쌰하고 저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여기엔 없네. 안 그려져 있네. 태진아님이라고 여기 아주 유명하신데 아시죠? 네. 어떻게 대답들 오늘 아침 굶으셨어? 굶으셨지. 여기 아까 태진아님이라고 저희 아주 선배님이신데 아주 멋지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멋지게 해주셔서 이제 제 다음으로 그 선배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막 띄워놔야 돼요. 그죠?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고 흔들 때 몇 분 흔드시는지 체크를 해놨으니까 이번에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들리로 갈 건데 같이 호응해 주실 거죠? 네. 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서진 씨와도 이렇게 노실 건가 봐 다들.